오늘은 전화타러 고객님이 보내주신 기프티콘으로 맛있는 커피를 먹었습니다. 다이소에서 번호표를 만들 것도 샀고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시 언니 다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데일리 타로 운세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번호는 총 1, 2, 3, 4번 네 가지 번호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4번으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일리 운세 시작을 할 거고요. 따뜻한 차 한 잔 갖고 왔거든요. 한 모금만 마시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월요일 날 자정 넘어 이제 갈 시간인데 상담은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자, 번호를 1번부터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요. 요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가려워지나요, 이게 지금? 저는 조금 일로 뺄게요. 괜찮죠? 자, 1번부터 리딩을 해볼게요. 카드가 아무래도 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되게 예민해요.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묻으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은 먼지 좀 제거를 방금 했는데 카드로 섞으니까 또 이렇게 나오네요. 자, 1번부터 리딩을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뜻하지 않게 여러가지 사건, 사고, 이슈가 많은 하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전에는요, 굉장히 일적으로 바빠 보이고요. 점심때는 약간의 여유라든가, 약간 긍정적인 그런 기분, 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후에는 내가 평소에 하는 그 정도의 그런 하루,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한 하루, 재미는 없는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자, 세분화시켜서 조금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전은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할 일도 많고 남의 손을 비루기 힘든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아 보이는 걸로 나오고요. 점심때에는 약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약간의 쉴수 있는 혹은 내가 회사에서 내 개인적인 뭐 사적인 거를 몰래 하실 수도 있어 보이고요. 걸리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오후에는 내가 뭐 외근이라든가 외출이라든가 조금 회사를 조금 땡땡이 치고 싶고 뭐 반차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좀 뭐 연차를 쓴다거나 좀 갑자기 조금 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연차를 쓰시거나 혹은 내가 뭐 쉬는 날을 미리 빼서 하루 정도 뭐 아프다고 핑계를 대시고 놀러 가시는 것도 좋아 보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크게 특징으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이슈,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으시니까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컴퓨터 하시는 분들, 뭐 계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사건, 사고, 차고, 뭐 오류 있을 수 있으시니까 오늘은 조금 일을 꼼꼼하시게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백업 하시는 거, 뭐 본인의 집 컴퓨터라든가 뭐 휴대폰이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중요한 자료들을 조금 미리 백업을 하시는 것도 매우 좋아 보입니다.
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굉장히 일이 많아 보이고, 그리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점심때는 약간의 기분 좋은 소식, 뭐 장사가 잘 된다거나, 무척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로 가면 갈수록 더 장사가 많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운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바쁘기 때문에 금전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연애운으로 살펴볼까요? 일단은 썸 타시는 분들은 계속 썸을 타실 걸로 보여지고 연락도 조금 잘 되시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질 계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이라고 해도 꽤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지기 때문에 두분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상대방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주시는 것도 매우 좋아 보입니다. 혹은 뭐 1번을 고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에게 꽃을 선물한다거나 나에게 뭐 예쁜 옷이라던가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나한테 사서 나한테 선물하는 거 매우 좋아 보이고요. 부부 사이라고 해도 오늘은 서로 대화를 안 해도 잘 통하고 오늘은 좀 왠지 좀 가까워진 듯한 그런 느낌? 사실은 부부 사이가 가까워진다라는 게 조금 말로 들리기에는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사이가 그동안 조금 서먹서먹했다 대면대면했다라고 하면 오늘 오후에는 조금 많이 풀릴 것으로 보여지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솔로분들이라고 하면은 오후에는 심심하지 않게 친구들이라든가 혹은 나 혼자서도 잘 논다라고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혼자 영화를 본다거나 혼밥을 먹고 혼술을 하고 혼자 잘 논다라고 나오니까 매우 좋아 보이죠? 매우 좋아 보이네요. 자, 학업과 시험과 취업운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시기에는 매우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공부보다는 조금 내가 뭔가 나 혼자 좀 놀고 싶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나오시니까 스스로 좋은 충전의 시간을 보내시는 게 매우 좋아 보이고요. 시험 보시는 분들은 오늘은요, 운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했던 부분이 약간은 부족하더라도 운빨로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 보이고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후에는 합격 소식, 좋은 소식 있으시니까 기대해 볼 만하겠고요. 이동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뭐 어디 외근이라든가 외출도 다 가능해 보이고요. 건강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몸이 약간 좀 많이 피곤하고요. 요즘에 뭐 일을 많이 했다던가 혹은 밤늦게 조금 늦게 주무셔가지고 피로가 많이 쌓인 걸로 보여지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술 조금 자제하시고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필름이 끊겨갖고 뭐 진상을 피운다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시니까 술을 자제하시는 게 매우 좋아 보이고요. 이분들에 대한 조언을 본다라고 하면요. 항상 준비, 정리, 정돈, 백업, 예기치 못한 사건에 의해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조심하시고, 조금 어디 뭐, 갑자기 뭐 부러진다거나 다친다거나 아플 수 있으시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세 카드인데 약간 도화지 같아요. 그래서 이 종이 가루들이 막 후루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한잔 마시고 2번 리딩을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있죠. 자, 2번님으로 고른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굉장히 조금 심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많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좀 속상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는요, 오늘 좀 속상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좀 많이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굉장히 일하기 싫은 날. 오전에는 조금 늦잠도 자고 싶고 좀 피곤도 하고 피곤도 안 풀리고 좀 내가 좀 쉬고 싶은데 좀 남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요. 근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때는 괜히 감정이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해지고 불만도 많이 생기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약간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딜레마가 살짝 들어옵니다. 자, 오후에는요, 다시 정신 차리고 마음 다 잡고 열심히 해야지. 오늘은 조금 일찍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좀 피곤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인 체력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어디 뭐 몸이 크게 아프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장기적인 그런 피로 혹은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남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일 수도 있고 혹은 이번에 고르신 분이 현재 뭐 돈 문제 뭐 본인의 현재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 딜레마 그런 갈등 고민들이 꽤 많으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내가 참 지겹다 이렇게 매일매일 비슷한 것들이 좀 지겹다라고 하실 수 있어 보이고 만약에 이번 분들이 좀 현재 쉬고 있거나 혹은 뭐 재취업을 한다거나 뭔가 공부를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면 조금 더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을까. 자, 사업하시는 분은요, 오전에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 머리 아픈 일들, 골치 아픈 일들, 뭐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어 보이지만은 점심때는 어느 정도 본인의 역량을 담아서 그 일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오후에는 원래의 페이스를 유지하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좀 술 한잔 하고 싶은 혹은 누군가와 같이 얘기하고 싶고 좀 일찍 도망가고 싶은 그런 하루가 되실 것 같아 보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점심부터 오후까지 풀릴 것으로 보여지니까 오전에 장사가 안 된다라고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장사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 조용하다, 오늘 돈 못 버는 거 아니지 걱정하실 수도 있어 보이지만은 점심부터 저녁으로 가면 갈수록 오후에는 손님들 많이 오실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들 괜찮아 보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은 약속을 하세요. 저랑 오늘은 돈 한 푼 안 쓰는 날. 밥도 집에 가서 드시고 뭐 점심은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점심값만 딱 쓰시고 그 외에 오늘은 만 원 이상 안 쓰시는 거를 저랑 약속을 하실게요. 안 그러면 돈이 나갑니다. 자, 그다음에 연애운으로 본다라고 하면 솔로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연애운이 없고요. 나 혼자서도 잘 놀고요. 그리고 조금 주변 사람들하고 좀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나 왜 연애 못하지? 어떻게 보면은 이번님은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커플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약간 감정적으로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말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후에는 풀릴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적당하게 큰 문제가 아니면은 좀 차분하게 넘어가시는 게 좋겠고요. 뭐 일로 뭐 헤어질 건 아니니까 괜찮고요. 부부 사이라고 하면은 오전에 약간 다툴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상대방이 좀 나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어 보이니까 하지만 오후에 회복하시니까 괜찮고요. 자, 썸 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이 썸이 그런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상대방이 나를 가지고 간본다라는 느낌 많이 조금 기분 상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썸이 끊어지는 건 아니니까 괜찮고요. 자, 학업
학업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오전에는 늦잠을 주무신다거나 점심때부터 정신 차려서 오후에는 열심히 하시는 걸로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주변에 좀 연애에 문제가 있다거나 좀 공부하는 데 있어갖고 좀 방한 감각을 상실했다라는 느낌이 좀 보여지고요.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는 마음에 안 잡히다가 점심때부터 급하게 하셔갖고 오후에는 막 그런 스파르타로 열심히 공부를 하실 걸로 보여지고, 이분들은 운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것 같으니까 힘내실게요. 자, 취업 운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번님들 취업 때문에 조금 많이 곤란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눈치도 많이 보이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취업 운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눈을 조금만 낮추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약간 좀 높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취업 운으로는 조금 힘든 날이겠죠? 시험도 마찬가지겠죠? 자, 대인관계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오전에는 그냥 주는 거 없이 얄미울 수도 있는 거고,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조금 사람들 관계에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피곤하다. 그냥 나는 일만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단체 생활이라든가 그룹 생활을 하시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쓴다거나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 짜증날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건강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두통이라든가 머리가 아프거나 뭐 과식, 소화 불량, 뭐 급체, 식체 뭐 비슷하죠.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무리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이분들은 잠깐 쉬시면은 괜찮을 거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조금 쉬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언으로 한다면은, 너무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살자. 평안하게, 흘러가시게 냅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볼게요. 3번을 고르신 분, 오늘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불안하고,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이 많은, 그런 앞을 알수 없는, 혹은, 약간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피한다거나, 나한테 숨기는 게 있다거나, 좀 나의 직관력을 조금 자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 휘말릴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직장인분들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전에는 뭐 기분 좋은 소식, 뭐 회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 대인관계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점심부터는 굉장히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갑자기 빨리 많이 바쁘겠죠. 하지만은 오후에는 약간 귀찮고요.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 풀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약간 조금 밀어놓으시는 게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만족스럽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색다른 거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오래 했다라고 하면 좀 다른 일도 좀 해보고 싶고, 근데 딱히 뾰족하게 3번님이 되게 다른 거를 잘하시는 거는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만약에 3번님께서 뭐 사업이라든가 전문직이 아닌 이상의 직장인분들이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비슷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금지, 자부심, 요런 프라이버시적인 그런 느낌이 되게 적다라고 나오거든요. 아직 젊으신 분이라고 하면 뭐 20대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전문직 쪽이라든가 뭐 공부라든가 시험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답보 상태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오전에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분도 좋고, 잘 풀리고, 자신감도 많이 좀 얻게 되시고요. 점심때는 내가 몸이 막 2개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일의 강도가 좀 높아지고, 많아지고, 바빠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후에는 어쩌면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너무 좀 무리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고, 돈 욕심도 굉장히 많고, 많이 벌고 싶고,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도 뭐 금전적인 거는 평상시만큼 벌어들이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침, 점심까지는 바쁘게 하다가, 오후에는 조금 몸이 많이 피곤해갖고, 내가 돈을 더벌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게으르게 다음으로 미룬다거나, 조금 일부러 조금 피할 수도 있고, 이분들도 금전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3번님 같은 경우에 원래 금전에 대해서 빚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늘은 답보 상태로 보여지면 됩니다. 답보 상태로 보시면 돼요. 자, 연애운으로 볼게요. 자, 썸 타시는 분들은 이 썸이 잘못하면 썸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조금 불안불안해 보여요. 그리고 솔로 분들이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짝사랑 유지가 되고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현재 내가 내 상황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답보 상태죠, 약간은. 그리고 과연 내가 연애를 잘할수 있을까? 이 사람이랑 잘 연결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불안함, 걱정도 많이 들어옵니다. 커플분이라고 하면은 오늘 오후에 조금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이 조금 많이 있을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어 보이고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크게 다툴 수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며칠 전부터 지금 사이가 되게 안 좋다라고 하면 오늘은 진짜 헤어질 수 있는 날이니까 좀 말하시는 거 조심하시는 게 좋고. 부부 사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부부 사이에 만약에 대화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뭐 주말을 빌어서라도 어디 놀러 가신다거나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시는 것도 매우 좋아 보이고, 야외로 뭐 가족들 데리고 산책, 하다못해 외출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 같이 장이라도 보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업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공부보다는 조금 놀고 싶고요, 일단은. 자꾸 공부하는 걸좀 미루거든요. 아마 지금 4월 달인데, 이제 학기 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적과, 죄송해요. 감기가 다 낫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자, 학기 초잖아요, 지금 4월 달이니까. 뭐, 중간고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너무 연애라든가 썸이라든가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성적 관리 지금부터 조금 확실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고생을 안 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망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험.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취업운으로 봐도 약간은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조금 눈 낮추시고, 뭐, 여러 가지 따지지 마시고, 일단 일하시는 거에 목적을 두시는 게 매우 좋아 보이고, 라이브도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자, 대인관계는요, 약간 호불 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들을 가리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도 나를 가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대인관계가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만약에 뭐 학기 초라든가 뭐 입사 초기라고 하면은 지금 내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뭐 일을 하나 더 하더라도 뭐 피곤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지금부터 딱 초기에 딱 잡으시는 게 어떨까? 더 늦으시면은 대인관계 안 좋아 보이거든요. 자, 건강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어제 술을 많이 드셨거나 혹은 좀 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 보여요. 특히 이분들은 밤에 뭔가 막 바쁘게 뭔가 하세요. 괜히 뭐 이렇게 뭐 쓸데없이 혹은 여한가 없이 바쁘신 것 같은데 수면 시간은 기본적으로 7시간은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 뭐 20대 분도 10대 분들은 뭐 젊으시니까 상관은 없겠지만은 30대 분 이상부터는 하루에 7시간 꼭 채워주시는 게 건강에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에 대해서 조금 젊은 시절에 조금 신경을 안 쓰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조금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이후 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게 40대, 30대, 20대 요 순서인데, 40대,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의 분들은 건강검진은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은 꼭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집안 내력, 유전병, 뭐 조심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암이라든가 뭐 집안에 그런 유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점검하시는 게 매우 좋아 보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분들에 대한 조언을 본다라고 하면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좀 너무 이렇게 미리 앞당겨가지고 고민을 땡겨서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4번을 골라볼 거고요. 저도 4번을 골랐죠. 4번으로 한번 볼게요. 저도 4번으로 골랐죠. 와, 4번님 오늘 바쁩니다. 손님들 미어 터지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재밌고 신나고 돈 버는 게 기분 쌩쌩하고 바쁘고 어디 뭐 외출이라든가 외근도 있고 밖에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고 매우 좋은 퍼펙트한 날 4번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제가 고르시는 번호로 찍으시면은 제가 4번을 골랐다고 했고 무조건 좋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카드가 좋게 나왔어요, 일단요. 자, 메이저 카드가 1, 2, 두 장에다가 돈 카드도 좋아요, 일단은. 자, 전반적으로 오늘은 해피 모드 행복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직장인분들부터 볼게요. 직장인분들 오늘 일 많습니다. 오전에도 많고 점심에도 많고 저녁에는 더 많고. 아마 오늘은 일에 허덕이다가 퇴근하실 수 있고, 근데 반면으로는 너무 일이 한가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놀다가 그냥 퇴근하시는 걸로 어떻게 보면 월급 받기도 좀 미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무척 그래도 좋은 거죠. 바쁩니다. 뭐 외근을 하실 수도 있고, 뭐 퇴근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내가 일이 많다 보니까 늦게 야근을 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오늘은 그래도 일을 되게 순탄하게 진행을 하시는데 할 일이 많아도 그래도 잘 해내실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은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뭐 사적으로 회사에서 내 일, 그런 일 외에 공적인 거 외에 사적인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바쁜 걸로 보여지고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아침에도 바쁘고 점심에도 바쁘고 저녁엔 더 바쁘고 오늘은 돈 되게 많이 버실 것 같아요. 못해도 1.5에서 2배까지 벌수 있고 손님 많아요. 괜찮아요.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한가하신 분은 오히려 너무 한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극단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 아침, 점심, 저녁 오늘은 일찍 일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점심, 저녁 계속 돈돈돈 벌어드리니까 1.5에서 2배까지 벌수 있다라는 거 매우 좋고요. 연애운을 본다라고 하면 썸 타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에는 썸에서 연애로 전환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날로 보여지기 때문에 괜찮으시면은 만나자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술자리 가지시는 거 매우 좋아 보이고 술을 못 드시면은 뭐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매우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연애 중인 커플은 뭐 만남이라든가 데이트라든가 약속하기에 되게 좋아 보이고 같이 있기도 매우 좋아 보이고요. 부부 사이라고 해도 뭐 자녀 관련해가지고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거나 뭐 오후에는 뭐 조금 더 가까워지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좀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에 내가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같이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저녁은 일찍 귀가하셔가지고 조금 뭐 남편이라든가 뭐 와이프라든가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매우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4번을 고르신 분이 뭐 나의 반쪽, 뭐 남편, 와이프,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하면 영화 본지 조금 오래되신 커플
보보라고 하면 영화지만 편 보러 가실게요. 이번 주 수요일에 어벤져스 개봉하죠? 수요일에 저는 아침에 8시 반인가? 내일이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보러 갈 계획인데 영화를 좀 오래 안 보신 분들 아무래도 결혼하시고 아이들 있다 보고 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뭐 극장도 한 번도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극장에 한번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릴 거고요. 자, 학업과 시험, 취업 운에 매우 길한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소식 있을 수 있어 보이고 그리고 취업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분들은 취업 소식 들어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요. 그리고 이사와 이동, 뭐 이동수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어딘가 갈 수도 있고 외근할 수도 있고 뭐 조금 외출을 할 수도 있고 뭐 차를 타고 어딘가 갈 수도 있고 장거리를 갈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요. 아마 백수분들, 백조분들은 오늘 되게 막 여러 가지 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집에서도 바쁘거든요. 자, 대인관계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되기 때문에 매우 좋아 보이고요. 건강운도 매우 건강합니다. 술만 좀 많이 안 드셨으면 좋겠고 하루에 커피를 조금 많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드시는 거에 절반만 조금 줄이셔도 매우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 조언 보면요. 딱히 조언 드릴 게 없어요. 그냥 기분 좋게 본인이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바람이 불면은 또 거기에 맞게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행동하시라. 이 말씀 드릴 거고 로또를 사시는 것도 괜찮고 뭐 예쁜 옷들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 지르고 싶었던 물건을 사시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은 뭐 상대방 몰래 결제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얘기하시는 게 좋아 보이네요. 자, 오늘은요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를 봤고요. 저희는 수요일에 이제 어벤져스 개봉하는 날이죠. 저도 보고 갔다가 어땠는지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스포를 공개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모든 분들 즐겁게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기침 조금 많이 했는데요. 최대한 목 관리해가지고 그래도 예쁜 목소리로 최대한 들려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